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생의 땅 두랑고의 거친 환경에도 살아남는 동물 AI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될 넥슨 코리아 왓 스튜디오의 박동일입니다. 저는 2012년부터 넥슨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 2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을 해오다가 2014년에 왓 스튜디오에 합류하게 되어 현재까지 야생의 땅 두랑고의 로직 프로그래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야생의 땅 두랑고와 게임이 배경이 되는 두랑고 자연 환경에 대해 소개하고 두랑고의 분산 서버 아키텍처를 소개한 다음에 동물 AI의 프로토타입과 그 개발 과정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통해 발견한 문제점과 해결 방법들을 하나하나 소개할 예정입니다. 지난 2년 동안 NDC를 통해 소개되었고 두 차례에 걸친 리미티드 베타 테스트를 통해 확인하셨듯이 야생의 땅 두랑고는 원시 생태계로 워프한 현대인이 광활한 땅을 개척하고 정복하면서 생존하는 게임입니다. 이 영상은 최근 진행했던 2차 리미티드 베타 테스트에서 마을이 형성되는 과정을 촬영한 타임랩스 영상입니다. 개척과 탐험의 바탕이 되는 두랑고의 환경은 매우 사실적인 묘사로 이루어져 있어서 플레이어에게 거칠고 척박한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자연 생태계의 동물들이 저마다 환경에 적응해서 각자의 전략으로 무리를 짓거나 번식하고 또 보금자리를 찾아서 이동하고 사냥도 하면서 생존해 나가듯이 저희는 두랑고 속 환경에서 살아가는 동물들도 플레이어가 단순하게 정복하기만 하는 난관이나 보상의 역할을 넘어서서 본능과 욕구에 따라서 행동하고 서로 상호작용도 하고 사실적이고 치열한 원시 자연의 모습으로 묘사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프로젝트 초기부터 동식물 시뮬레이션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이 영상은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변화되는 생태계를 에이전트 기반으로 시뮬레이션한 건데요. 초식동물은 욕구에 따라서 돌아다니면서 식물과 물을 먹고 마시고요.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사냥해서 잡아먹습니다. 이런 미시적 행위자인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먹이사슬 관계로 먹고 먹히는 현상을 통해서 자연계의 순환 고리를 확인해보려고 한 것인데 좀 식물의 번식을 고려하지 않았고 육식동물을 너무 적게 투입한 탓에 초식동물의 번식력을 억제할 수 없어서 네, 결국 초식동물에 의해 빠르게 사막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시뮬레이션을 좀 더 돌렸으면은 초식동물들도 이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거나 계속 사냥당해서 멸종하게 될 것이고 육식동물도 있네 잡아먹을 동물이 없어서 다 같이 굶어 죽었겠죠. 저희 시뮬레이션만으로는 플레이어가 동물을 사냥하고 자원을 채집해서 소모하는 등 인간에 의한 환경 변화 요인을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꼭 생태계의 거시적인 변화만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지만 좀 더 역동적이고 다양한 요인으로 작동하는 환경 아래에서 생태계의 변화를 관찰해보고 싶었습니다. 거시 플레이 프로토타입은 이러한 플레이어 등에 의한 요소들을 접목시켜 나가면서 개발을 했고요. 저희 사내 테스트를 통해서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원인으로 생태계가 안정화되거나 또는 정글화되거나 사막화되는 흥미로운 과정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얻은 결론은 동물 AI가 주변의 여러 자극이나 어떤 개체의 욕구, 자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정합성 있는 반응을 해줄 때 게임 속 세계가 더 사실적으로 느껴지고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우선 여러 종류의 원인들이 모여 거시적이고 창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과 동물을 눈앞에서 맞닥뜨렸을 때 사실적으로 반응해서 긴장감과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한편 두랑고 서버 아키텍처는 무한한 공간, 단일 채널, 영속적 세계, 높은 가용성을 지탱하기 위해서 분산 서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랑고의 월드는 섬 단위로 되어 있는데 각 섬의 크기는 작게는 2.5제곱킬로미터부터 크게는 100제곱킬로미터인 대륙까지 사이즈로 확장할 수 있고요. 이러한 섬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일 채널로 되어 있어 같은 섬에 있는 사람들은 채널 이동 없이 모두 만날 수 있으며 섬 내에서는 중간 로딩 없이 심리스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게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객체를 분산된 서버가 적절하게 나누어서 관리하고 만약에 하나의 서버에서 장애가 일어나면 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서버가 재빠르게 대체하면서 높은 가용률을 유지하죠. 이런 분산 서버 구조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분산 친화적으로 이 환경에 맞게 구현하지 않으면 성능이 매우 나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대표적으로 민감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서버 간 통신 지연 문제입니다. 두랑고 서버 노드는 같은 기능만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할별로도 나뉘어 있습니다. 프론트엔드는 플레이어 객체를 관리하고 주변 상황을 클라이언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동물원은 동물을 스폰하고 관리하고 또 AI 시뮬레이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채집물이나 건물 같은 정적인 객체를 관리하는데 각 서버마다 객체의 소유권이나 정보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노드 간에 서로가 소유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통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게임 로직을 분산 서버에 맞춰서 잘 설계하지 않으면 노드 간 통신이 병목이 돼서 렉 현상이 자주 발생할 수 있죠. 2차 리미티드 베타 테스트의 기록을 보면 플레이어 한 명당 평균적으로 87마리의 동물을 사냥하였는데 6,937명의 유저가 참여하였으므로 어림잡아서 60만 차례의 전투가 벌어졌고 섬의 수가 836개인데 섬당 동물의 수가 약 120마리였습니다. 그래서 약 10만 마리의 동물 AI 시뮬레이션이 계속 돌게 되었습니다. 분산 친화적인 구조를 잘 설계하지 않으면 서버가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두랑고 분산 서버 아키텍처에 대해 더 많은 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추후 NDC 리플레이를 통해서 오늘 있었던 왓스 스튜디오 이응섭님의 야생의 땅 두랑고 서버 아키텍처 2탄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배경에서 동물 AI를 만들기 위해 저희가 취한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거시플레이 프로토타입 때부터 듀랑고의 초창기 버전까지 동물 AI는 에이전트 기반 유한 상태 기계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간단히 구조화하면은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은 건데요. 일상적인 상태라면 로밍을 계속하다가 적이 보이면 도망가고 적이 사라지면 다시 로밍을 하다가 배고프면 음식을 먹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는 등 AI의 상태를 정의시키는 조건이 직관적이고 간단해서 빠른 구현이 가능합니다. 프로토타입에 되게 적합한 형태죠. 에이전트 기반 모델링은 미시적인 개체의 행동으로 거시적인 세계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시적인 변화에 의해서 각 개체들의 상태가 자연스럽게 바뀌도록 설계도 가능한데요. 음식을 먹는 AI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음식을 발견해서 계속 먹다 보면 주변의 자원이 고갈될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주변에서 음식물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리가 먹이를 찾아서 서식지를 변경하는 대이동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에이전트 기반 모델링은 사실적인 동물 AI를 구현하는 자연스러운 바텀업 접근 방식이지만 분산 서버 기반에서 작동시키기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들어 시야 처리인데요. 시야 확인은 AI의 반응성 때문에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플레이어가 눈앞에 있는데 동물이 멀뚱멀뚱거리고 있으면 게임이 되게 없어 보이겠죠. 그래서 개체수가 많은데 그만큼 시야 처리가 시뮬레이션 비용이 비싼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산 서버 간 정보가 퍼져 있기 때문에 시야 체크를 할 때 서버 간의 정보의 동기화도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플레이어와 동물 간의 전투를 할 때 프론트엔드 서버와 동물원 서버 간의 인터랙션이 발생하는 건 물론이고요.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사냥할 때 서로 다른 동물원 서버 간의 인터랙션이 발생할 것입니다.
동물이 뜨거운 모닥불을 피한다거나 함정을 밟았을 땐 동물원 서버와 정원 서버 간의 인터랙션이 발생하겠죠. 게다가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유한 상태 기계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물이 취할 수 있는 상태가 늘어날수록 생산성과 품질이 저하되는 것인데요. 무리 이동은 물론이고 잠도 자야 하고 배설도 해야 하고 어미 동물일 경우 새끼도 보호해야 하고 이런 동물의 종족 특성과 역할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이 AI의 상태와 트랜지션의 관계도가 매우 복잡해지면서 새로운 상태를 추가하는 게 점점 힘들게 됩니다. 확장성이 제한되게 되죠. 디자이너가 의도적으로 어떤 상태를 좀 더 자주 일어나게 밸런싱하고 싶은데 이 상태가 어떤 원인에서부터 오는지 관계도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두랑고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이렇게 다양한 데다가 이 안에도 무리에 따른 역할들이 다양해서 이것들을 전부 유한 상태 기계의 관계도를 구현하려고 한다면 AI의 상태 복잡도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동물 AI를 분산 서버 구조에 맞춰 분산화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동물 AI의 행동을 행동권 자체를 변경하는 거시적인 것과 행동권 안에서만 움직이는 미시적인 것으로 나누어 보면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영역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가 각각 다른데요. 그 중에 거시적인 영역은 군계, 물, 건물 등 주로 정적인 정보이며 정보량이 많고 연산량도 많았습니다. 군계, 식생, 물, 건물 등으로 필요한 정보를 집중해 보니까 비슷한 정보를 처리하는 식생 시뮬레이터와 동물 제어기를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동물 제어기는 동물의 초창기 배치만을 담당했습니다. 월드젠과 함께 섬이 한번 생성될 때 동물이 어디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초기 배치만 담당했는데요. 식생 시뮬레이터처럼 주기적으로 동물의 거시적인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하면 어떨까 하고 고민을 해보니까 주변을 환경을 감지하는 많은 양의 연산을 분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식생 시뮬레이터와 절차적 생성 생태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왓스튜디오 강인성님의 작년 NDC 발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시적인 영역은 주기적으로 느린 주기로 시뮬레이터에서 시뮬레이션 한다 치고 미시적인 영역을 어떻게 하지 하고 미시적인 움직임을 봤더니 주로 다른 동물이나 플레이어 등 동적이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미시적인 움직임은 특히나 플레이어가 가까이서 관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잦은 체크를 통해서 반응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고민을 하다가 동물이 무리 단위로 집단 행동을 하는 데 주목했습니다. 부모 동물이 새끼 동물을 챙기거나 적재적인 대상을 보고 집단 경계에 돌입하는 등 주로 이제 무리 단위의 피드백은 무리 AI로 묶어서 시뮬레이션하고 결정된 행동을 개체의 명령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최적화할 수 있고요. 무리 AI를 도입하면은 개체 AI는 주어진 자극에만 반응하는 정도로 멍청하게 만들어서 AI 시뮬레이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투는 전투에 참가하는 객체끼리만 매우 빈번한 인터랙션이 발생하므로 통신이 지연될 수 있는데 전투 전용의 분리된 서버 노드를 따로 만들어서 인터랙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생동감 있는 동물 AI를 위해선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행동의 정합성이 맞아야 되며 분산 서버 구조에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거시적인 영역의 시뮬레이션은 동물 제어기라고 하는 게임 서버와 분리된 시뮬레이터에서 처리하고 미시적인 영역은 개체별로 시뮬레이션 하던 AI를 무리 단위로 묶어서 최적화하고 잦은 인터랙션으로 서버 간 통신 지연을 유발하던 전투는 아예 분산된 노드에서 AI를 스케줄링한다. 이런 방향을 잡고 분산화와 최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각각의 기능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물 제어기입니다. 기존의 동물 제어기는 동물의 초기 배치에만 사용되었는데
동물 이동을 제어하게 되면서 식생 시뮬레이터처럼 느린 주기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식생 시뮬레이터처럼 지형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받아올 수 있고 게임 서버랑 독립되어서 있기 때문에 방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데 적합합니다. 동물 제어기를 통해서 무리 이동이 일어나는 한 예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듀랑고의 어느 아름다운 섬에 평화롭게 살던 메갈로케로스 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부가 어프해온 거예요. 그래서 메갈로케로스 무리의 삶의 터전을 마구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서식지를 잃게 된 메갈로케로스 무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듀랑고의 지형은 타일 단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맵의 각 타일마다 강, 바다, 벽 지형 등과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한 디스턴스 필드 정보가 쓰여 있는데요. 무리마다 지형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무리의 선호도와 타일별 디스턴스 값을 기준으로 후보지를 고르게 됩니다. 이 메갈로케로스 무리는 건물과 바다를 싫어하고 강을 좋아하니까 대략 이 정도 후보지가 나오겠네요. 하지만 해당 위치에 적대적인 동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위치들은 후보지에서 낮은 순위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거리나 식생 등 여러 가지 요건을 계산해서 최종 후보 순위를 매긴 뒤 가장 높은 후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런 위치겠죠? 이제 보시다시피 동물의 한 무리마다 맵 전체의 디스턴스 필드와 다른 동물 무리들, 건물들을 모두 체크해야 돼서 연산량이 매우 많습니다. 동물 제어기가 게임 서버랑 분리되어 있어서 방대한 데이터 연산을 하기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이런 수많은 섬과 수많은 동물 무리들을 계속 시뮬레이션 하기엔 비용 손해가 매우 크죠. 근데 동물의 일상 행동 반경이 천크보다 클 정도로 넓기 때문에 굳이 타일 단위로 시뮬레이션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저희도 그래서 민맵으로 여러 가지 타일 디스턴스를 묶어서 샘플링하는 방식으로 지형 정보를 축소해서 시뮬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리 AI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각 동물 개체를 에이전트 기반으로 AI 시뮬레이션 하면 너무 무겁습니다. 한데 동물은 무리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유저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리를 통솔하는 AI를 추가하였고 이 무리 AI는 무리 내 개체의 시야의 총합을 가지기 때문에 각 개체들이 해야 할 모든 상황 판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체는 더 이상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무리 AI가 판단한 결과를 신뢰하고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한 상태 기계는 다양한 상태 확장이나 특성 부여가 어렵기 때문에 무리 AI는 행동 트리로 구현하였습니다. 행동 트리는 트리 구조로 되어 있는 컨디션과 비헤이비어로 AI를 정의하게 되는데요. 주기적으로 이제 디시전 로직이 돌면서 이런 노란색 컨디션들을 체크하게 되고 체크된 컨디션과 매핑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부짖기 같이 한번 정의된 행동들은 이제 모듈로 재활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뭐 이 동물은 적이 멀리 있어도 울부짖고 밤에도 울부짖고 배고파도 울부짖고 여기저기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지보수도 매우 간편하고요. 어느 한 특정 행동이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특정 행동의 조건이나 뭐 컨디션이나 아니면 비헤비어 자체를 빼버리면 되겠죠. 계층적인 구조라서 특정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구현 코스트가 적고 생산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령 이제 기획자가 특정 행동을 좀 더 자주 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냠냠을 좀 더 자주 하고 싶다 하면은 시체 발견이라는 컨디션의 우선순위를 매우 높이거나 시체 발견 컨디션이 자주 나올 수 있도록 만들면 되겠죠. 한편 서버에 따라서 정보의 양과 동기화 주기도 각각 다르게 됩니다. 건물 등의 정적인 객체 정보는
땅 문서라고 하는 모든 서버에서 참조할 수 있는 정보로 자기 자신의 발 밑에 무엇이 있는지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이런 프론트엔드나 동물원의 동물 같은 동적인 객체는 어쩔 수 없이 자주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 좀 더 시뮬레이션을 줄일 수 없을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AI에 LOD를 적용하는 방법을 고안을 했는데요. 가령 적 발견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적이 없을 경우 유저가 해킹을 하지 않는 이상 순식간에 나타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주로 보통 적이 나타나면 멀찌감치서부터 다가오게 되겠죠. 그래서 주변에 적이 없을 경우에는 적 발견 컨디션을 느린 주기로 체크하게 됩니다. 근데 적이 저 멀리 끄트머리에 살짝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 태세를 하면서 적 위치를 좀 더 자주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이 이제 지금 거리에 있을 경우는 대치 상태로 넘어가면서 적 위치를 더 이상 체크를 안 해도 되겠죠. 이제는 싸우자 이거니까. 적 발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AI에서 많이 쓰이는 시뮬레이션이에요. 그 시야를 체크를 계속 반복하고 특히나 공격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AI 중에서 대부분 비싼 로직을 많이 차지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LOD를 적용해가지고 많이 최적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 무리 AI가 들어가면서 무리 내 개체 역할에 따라 다른 행동을 지시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적을 발견한 경우 만약에 내가 리더다 그러면 무리 AI가 명령을 주는 거예요. 리더한테. 너는 크게 울부짖어서 다른 애들한테 경고를 주면서 대치 상태로 넘어가라. 그리고 이제 어미한테는 너는 새끼 위치로 이동해서 새끼를 보호해라. 명령을 주고 새끼는 너는 공격받지 않게 무리 중심으로 이동해. 라고 나뉘어서 명령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능을 통해서 이제 종 안에서의 다양성이 좀 더 증가되게 되었죠. 한편 개체 AI는 이벤트 드리븐 방식으로 구현을 했는데요. 무리 AI로부터 전달받은 명령을 그저 실행할 뿐인 멍청한 AI인데 대신에 반응성이 매우 빠릅니다. 공격을 받았을 때나 뜨거움을 느끼는 정도의 척수 반응만 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자원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근데 이렇게 잘 되면 좋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AI를 분산시켰더니 분산된 AI 간에 우선순위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체 AI가 이벤트를 여러 곳에서 받는데 받을 때마다 행동을 덮어쓰게 되는 거예요. 가령 이제 목마름을 예로 들면 이제 무리 AI가 너는 목이 마르니까 가서 물을 마셔 라고 명령을 지정을 했는데 그 강가로 다가가는 길목 와중에 모닥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우니까 피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다시 모닥불을 피하면서 가장 가까운 강가를 찾아서 나가야 되는데 행동을 이미 덮었었기 때문에 모닥불을 피하고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어 하고 멍청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 개체의 유연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역할을 처음 도입할 때 역할이 크게 추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는 무리 AI에서 행동을 결정하게 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새로운 역할을 추가하려면 무리 AI를 다 변경해야 하더라고요. 근데 역할이 게임이 계속 개발되면서 이제 어떤 수호 동물이라거나 이런 특정한 뭐 밤에 잠을 자지 않는 동물이라거나 여러 가지 역할들이 추가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생산성도 그렇게 좋지 않은 단점이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체 AI에 행동 트리를 적용하는 걸 시도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행동 트리는 컨디션을 체크하는 부분이 주로 무거운데 이 개체 AI에 적용된 행동 트리는 약한 지능으로 그냥 컨디션을 내가 디시전 하는 게 아니라 컨디션을 무리 AI로부터 받고 명령 받듯이 컨디션을 받고 이벤트처럼 받아서 자연스럽게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같은 컨디션이 와도 자기 역할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하고요. 이제 시뮬레이션 병목은 주로 시야 처리였는데 시야 처리와 관련된 대부분의 디시전 로직은 무리 AI에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개체 AI에서 행동 트리를 적용해도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직 구현 중이고요. 저희도 실험을 하면서 좀 더 똑똑한 AI를 만들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콜로세움 전투입니다. 콜로세움은 전투에 참여한 객체들의 제어권을 넘겨받아 전투를 수행하는 서버 노드입니다. 콜로세움 서버가 도입되기 전에는 기존의 방식은 동물원과 프론트엔드가 각각 전투를 나뉘어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런 모든 전투 행위가 노드 간 통신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반응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한번 공격을 하고 얻어맞고 반격을 하는 모든 과정이 다 통신인 거죠. 근데 듀랑고의 전투는 반응성이 되게 중요한 밀도 높은 전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적의 공격을 타이밍을 맞춰서 회피를 하고 넉백을 줘서 적의 공격을 끊어내고 또 심리수단 전투기 때문에 전투 참가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와서 중간에 난입하거나 이탈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대 동물을 사냥할 때는 대규모 레이드와 같은 현상이 주로 발생하는데요. 그럼 여러 객체들이 전투에 참가하는 만큼 서버 간 통신도 그만큼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죠. 저희가 기대했던 반응성에 기반한 전투는 공방합이 잘 맞을 경우 이런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페나커 도수가 이동을 하는데 플레이어가 그걸 감지하고 공격을 하게 되죠. 해머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블로우 데미지가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페나커 도수가 맞고 퍽 나가떨어지는 것을 기대를 했는데 이런 현상들이 되게 자주 발생했어요. 페나커 도수가 다가왔는데 그리고 플레이어가 공격을 했는데 페나커 도수가 데미지를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플레이어가 공격을 했던 이벤트를 동물원 서버가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이 서버 통신이 지연되면서 페나커 도수가 공격을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페나커 도수는 원래 수행했던 그 전투 계획을 그대로 수행해서 오히려 플레이어가 넉백당하는 불쾌한 경험이 주어지게 됩니다. 지연된 전투 이벤트는 나중에 다시 동기화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페나커 도수는 자기 혼자 갑자기 맞아떨어져서 블로우로 당하죠. 이런 불쾌한 전투는 저희가 의도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듀랑고의 이제 밀도 높은 전투 디자인에 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작년에 이광영님의 발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콜로세움 노드를 도입을 했는데요. 콜로세움 노드를 도입하면은 기존처럼 이제 동물원과 프론트엔드가 서로 통신하는 게 아니라 각 전투 객체들이 콜로세움 서버로 빨려 들어가고 콜로세움 안에서 전투 스케줄을 작성하기 때문에 노드 간 통신 없이 서로의 전투 계획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방 타이밍이 어긋나는 아까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죠. 또한 동물의 텐션 같이 전투 전용의 상태값을 만들어도 동기화 의존도가 없어서 구현이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기화 문제가 있었어요. 동물원과 프론트엔드 동기화를 해결했는데 콜로세움과 동물원, 콜로세움과 프론트엔드 간 동기화가 필요한 거예요. 데미지, 체력 게이지 같은 경우는 여전히 동물원과 프론트엔드가 갖고 있고 또 위치 판정도 동물원과 프론트엔드에서 가져온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동물원이나 프론트엔드 성능에 의존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서버 중에 어느 한 부분이 병목이 발생한다. 그러면 덩달아서 콜로세움 전투까지 지연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콜로세움 안에서 모든 전투 계획을 수립하고 제어권도 자기가 다 넘겨받았는데 동기화를 그냥 기다리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기화를 기다리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를 했고요. 콜로세움에서 전투 계획을 수립하면 콜로세움은 자기가 계산한 정보를 믿고 다른 노드 쪽에는 일방적으로 통보만 합니다. 일종의 프리딕션 같은 개념인데요. 이런 동기화 의존성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는 첫 번째로 게이지 의존성과 그 다음에 위치 의존성 제거가 있습니다. 게이지는 체력 스태미나 게이지를
것은 물론 전투에 영향을 주는 유전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게이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로기나 부위별 체력 게이지인데요. 그로기 게이지는 게이지 값이 일정치 이하로 내려가면 동물이 기절하게 되고 부위별 체력 게이지는 각 부위별 게이지 값이 0이 되면 해당 부위가 파괴되어서 뭐 다리가 파괴되면 다리를 쩔뚝거리게 된다거나 꼬리가 파괴되면 꼬리 공격을 못하게 된다거나 하는 이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제 부위별 게이지는 전투를 할 때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게이지의 값이 제대로 동기화돼야 원하는 전투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게이지는 콜로세움의 전유물이 될 수 없었어요. 전투가 종료돼도 게이지 값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함정으로 부위 데미지를 준 다음에 다리 부위 데미지를 거의 간당간당하게 남겨놓고 전투 시작하자마자 다리를 딱 한 대 때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동물은 다리가 파괴된 상태로 전투에 참가하겠죠. 그런 식으로 전략적인 요소를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상태 효과 같은 전투 외적인 요인이 게이지의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이지 자체를 콜로세움으로 옮기는 거는 시도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게이지를 계속 각각 다른 서버에서 동기화해서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한 템포 늦게 발동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로기가 한 템포 늦게 발동하면은 공격을 적절히 끊어낸 등의 액션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게이지의 동기화 의존성을 제거하는 방법은 콜로세움에 처음 입장할 때 모든 정보가 동기화된 상태라는 것에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콜로세움에 입장할 때 우선 게이지 정보를 저장한 다음에 게이지가 변화돼야 될 때 콜로세움 안에서 이제 데미지 같은 거를 계산할 때 저장된 정보를 미리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동물원에 실제 반영된 게이지 값을 비동기적으로 그냥 받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콜로세움 안에서는 그로기 게이지가 실시간으로 동기화된 것처럼 딱딱 맞는 기절을 줄 수 있었던 거죠. 다음은 위치 동기화입니다. 콜로세움 안에서 이동 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1초 뒤에는 이쪽에 있고 2초 뒤에는 이쪽에 있고 3초 뒤에는 여기로 간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동 계획은 프론트엔드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에 전송을 하고 클라이언트는 전송받은 이동 계획을 시간에 맞춰서 재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투는 그 공격 범위 같은 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상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번 동기화를 기다려야 했는데요. 어차피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콜로세움에서 이동 계획을 작성하니까 콜로세움에 이동 값을 저장해 놓고 비동기로 싱크만 맞춰볼까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도하는 모습은 이런 식으로 딱 맞춘 공격이었는데요. 콜로세움에서 이동 계획을 수립하고 저장한 다음에 위치를 판정할 때 저장된 값을 이용하고 이때는 동기화가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나 동물원에 문제가 생겨도 합이 잘 맞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간혹 튀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콜로세움의 안에서 저장된 값으로는 정확히 맞는 위치를 계산을 했는데 동물원이나 프론트엔드가 바빠서 그 이동 패킷을 클라이언트에 잘 전송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보기에는 안 맞은 것처럼 보이는데 콜로세움 안에서는 실제로 그 합이 잘 맞는 전투를 한 것이죠. 이런 문제는 콜로세움에서 계산한 동물의 이동을 콜로세움이 동물원에 보낸 다음에 동물원이 다시 프론트엔드에 보내서 클라이언트에 전송하는 것이 주로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시나리오 패키지라는 것을 도입할 계획인데요. 콜로세움에서 수립한 전투 계획을 매 이동마다 패킷을 보내는 게 아니라 스케줄 단위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라는 걸로 묶어서 클라이언트에 전송을 하고 만약에 프론트엔드가 조금 바쁜 상황이 있으면 그 시나리오를 보고서는 보관을 해서 이때 콜로세움에서 작성한 동물의 이동과 사람의 이동이 이렇구나를 잘 정보를 보관을 해서 연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도 아직은 적용이 되지 않았고 열심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결론인데요. 야생의 땅 준환고는 계산 프로세스 중심으로 디자인된 게임입니다. 절차적으로 생성되는 월드 위에서 시뮬레이션 되는 생태계가 사실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게임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이런 환경 위에서 살아가는 동물 AI를 위해서는 동물의 행동이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수준에서 각각 정합성이 있어야 하고 듀랑고의 분산 서버 구조에 친화적이어야 합니다. 거시적인 영역의 정합성은 동물 제어기를 통해서 저희가 해결을 했고 미시적인 영역의 정합성은 무리 AI와 콜로세움의 전투로 나뉘어서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분산 서버 구조라서 조금 먼 길을 복잡하게 돌아간 느낌이지만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콜로세움 같은 걸 예를 들면 전투 전용의 피처들은 콜로세움 밖에서는 몰라도 되기 때문에 전술이라던가 또 위치 선택, 부입하기 같은 경우나 앞서 말씀드렸던 텐션 같은 경우도 빠른 구현이 가능했던 장점도 있었죠. 저희는 이런 사실적이고 생존감 있는 동물 AI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노력 중이고요.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2차 리미티드 베타에 참석해주신 한 유저분은 이 콤프소가 자기가 잡은 동물 시체를 얌얌거리면서 열심히 먹는 거를 재밌어하면서 이렇게 팬픽도 그려주셨더라고요. 네, 부족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